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대로라면 한 44만 가구 정도가 재산세가 줄게 되고 또 약 26만 가구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될 걸로 보입니다. 또 실수요자들로서는 은행 대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내 집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 미칠 영향은 장훈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재산세율 감면 상한선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려 세율을 0.05%포인트 줄이면 혜택을 보는 대상은 약 44만 가구입니다. 가구당 18만 원 정도로 782억 원의 감면이 예상됩니다. 종부세를 공시가 기준 상위 2%에만 부과하는 안이 확정되면 아파트를 기준으로 26만 가구 정도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걸로 보입니다. 아파트 값이 뛰면서 새롭게 종부세를 내게 된 가구들이 세부담을 더는 경우가 늘어나는 건데 향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다시 또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가 계속되는 한은 지금 잠깐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가게 될 거고요.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보다는 세금 상승의 속도 자체를 조금 완화한다라는 느낌. 개편안 중 세부담이 가장 크게 변하는 건 양도세입니다. 특위 안대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2억 원으로 상향되면 5억 원에 산 아파트를 10억 원에 팔 때 내야 하는 330만 원 정도의 양도세는 모두 비과세됩니다. 8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16억 원에 팔 경우엔 양도세가 무려 5,600만 원 줄어듭니다. 양도 차익에 따라 장기 보유 특별공제 상한을 둔 건 매물을 유도할 거란 예상도 있습니다. 양도 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장기 보유 공제를 줄이기 전에 팔려는 절세 매물들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 당론 확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되는데 기재부는 특위 안에 대해 당과 논의에 접점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